자, 비트코인 7천만 원 넘본다. 그레이스케일 CEO 이번 주에 큰일이 있을 것. 그래서 매트리스 포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1월 5만 달러 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알트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 결례를 철회했다. 기술이 경이롭다. 이제 떡상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떡락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500만 원 갑자기 뺐다가 다시 올리는. 다시 올렸죠, 형님들. 다시 올리는 이런 걸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예, 매트릭스 포트 지금 SEC 이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모두 거부할 거라고 갑자기 말을 확 바꿔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거부하면 비트코인은 빠르게 20% 하락하라고 이렇게 하죠, 형님들.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이제는 절대 고민하면 안 돼, 형님들. 무조건 줍줍 타임. 예, 고민하지 마세요. 인생 끝납니다. 진짜 인생 끝나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지금 아까 그 영웅분도 마찬가지야.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근데 토지아는 당연히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코인은 마이너스 50%는 상식이야. 그걸 갖다가 뭐 30만원 손해를 봐서 뭐 손절을 치고 50만원 손절,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 평생 여기 사는 거야, 여기. 평생 여기 사는 겁니다. 코인은 무조건 50% 이하 한번 찍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관심 없었잖아. 왜? 안 올랐으니까. 근데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라고. 하락장에 다 죽는다고 소리 났었을 때 안 들어오고 남들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 들어온 거 아니야. 당연히 50% 찍어야지. 손실을 겁내면 안 돼. 손실은 당연한 거야. 마이너스 찍는 걸 봐야 돼. 계속 빠지면서 계속 죽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80% 90% 심지어 상장 폐지.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는 거래소들이 다 없어져. 저분이 코인만 넣어두면은 거래소들이 다 없어져. 그 우리나라 거래소 5대 그 거래소 빼고 다 없어졌잖아. 저분이 코인을 거기다 넣어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정도의 멘탈을 가져야 코인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딴 거 해. 그냥 직장 다녀. 뭔 투자야. 멘탈이 안 되면은 투자는 뭐 하는 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 멘탈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죠, 형님들. 여기 가는 겁니다. 뭐 60만 원 손실을 봐서 내리고 뭐 예, 정신 나간 거죠. 코인 계속 들다 보지 말고 본인 일을 하고 계속 떨어지면 사. 그러다 보면 부자 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지금 초인 이하님들 다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이야기 드린다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 비관론에 한때 10% 폭락했다는 거. 폭락이 아니죠, 형님들. 10% 조정이죠.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일부러 이걸 조장을 하는 거야. 어디 폭락을 했어? 조정이지. 30%까지는 조정이야. 계속 얘기 드리자. 6천만 원, 1,800만 원 빠지면 30%. 그러니까 2천만 원 빠져야지 맞는 거야. 4천만 원까지는 조정이다. 50% 이하 때부터 이제 빠진 거다. 폭락이다. 그때까지 쓸 수 있지. 그다음부터는 그전은 뭐다? 다 조정. 블룸버그 분석가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전히 낙관. 완전 거부 시 줄소송. 줄소송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가는 겁니다. 현물 ETF 안 돼도 반감기로 때문에도 무조건 갑니다. 이제 못 버텨요, 형님들. 시중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걸로도 갑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역시나 이번에도 작업을 친 거죠, 형님들. 갑자기 우지안이 튀어나왔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우지안이 튀어났습니다. 매트릭스 포트 창업자. 여기에 얘네 분석하는 이 업체의 우지안이 창업자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우지안이 이제 살아있는 거야. 그 마이닝 업체는 형님들 어마어마한 거야. 그 하나의 가격이 살벌에 몇천만 원씩 한단 말이야. 그 채굴기 한데. 근데 이걸 갖다가 채굴 플랫폼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에 누가 투자를 했냐? 살버라인을 다초에 블랙락 투자했지 끝났지. 스위스 은행 투자했지 끝났지. 거의 들어간 애들 또 뭐예요? 도이치뱅크,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14개의 은행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드루아 중에 초드루아야. 전문 용어로 하자면 저신서는 예, 얼굴 마담. 그리고 우지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샵을 만들어준 돈을 쩐주
역전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핵심 포인트. 지금 언론사가 얘가 뭐 조작지 매트릭스 포트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지한이 살아있다는 게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행렬들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채굴 플랫폼 비트디어 갖고 있는데 매트릭스 포트 창립자이기도 하다는 거. 그래서 우지한의 발언이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바꿔 말하면 드루와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다.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락 기사를 발표한 후 세력들은 코인을 던졌죠. 채굴장들이 던졌습니다. 롱은 청산되었고 일부 채굴자들의 물량이 손바뀜으로 됐었죠. 추가로 멘탈 약한 개미들은 털린 거고 롱숏 이런 애들 날아간 거고 블룸버그 ETF 분석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 다른 징후는 안 보인다. 그리고 후달리리 비트코인 ETF 승인 점찍기만 남았다. 거래소 CBOE 승인 SEC의 주식거래도 신청 뭐 얘네들도 이제 영업 뛰겠다는 거지. 은행도 영업 뛰는데 얘네도 당연히 뛰어 형네들. 그래서 지금 시카고 선물거래소까지 움직이고 전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FBTC로다가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후달리리 다 움직이는 거 지금. 그래서 후달리리 미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를 위한 증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들. 월드 펀드 트러스트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6종 SEC의 신청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레버리지 쓰는 것까지 나옵니다 형님들. 1.5배 1.75배 2배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도박으로 가는 거지. 도박에 다 태우는 거 하는 겁니다 형님들. 그 레버리지를 갖다가 써라 이제 이런 유튜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레버리지 해가지고 뭐 선물 같은 거 하는 거면서 메이저 애들이 진짜 이런 걸 많이 움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그냥 도박판으로 가는 거야 지금. 코인은 24시간 돌아가잖아 형님들. 이 정부 그 수입원 세수 그리고 금융 애들 좋고 중산층 박살나고 얼마나 좋아. 카지노에 갈 일이 없어. 이거보다 더 짜릿한 게 어딨어 형님들. 롱 치면은 롱 깨지고 숏 치면은 숏 깨지고 얼마나 재밌어. 이게 돈을 잃어야지 재밌는 겁니다 형님들. 한 번 따고 계속 잃으면서 이 그 아리날린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지 형님들. 마약하고 똑같은 거야. 코인도 못 끊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SEC ETF 승인 여부 통보 다음 주부터 거래가 시작이 가능하다. 팍스 비즈니스에서 형님들. 이번 주 금요일날 그냥 내일 승인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승인될 수 있어요 형님들. 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JP 모건은 그레이스케일 현물 비트코인 ETF AP 참여를 논의 중. JP 모건이 요쪽 현물 ETF 즉 은행이 영업 뛴다고 그랬죠 형님들. 그 작업한다는 거.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블랙록과 같이 지금 얘네들도 현물 ETF 팔겠다고. 블랙록거 팔겠다고. JP모건은 팔고 판다고 그랬죠 형님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팔겠다고 골드만삭스까지 움직이는 이런 거 형님들 엄청나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2주 동안 저번 방송에서 그랬죠 형님들. 2주 동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말도 안 되는 기사 뭐 승인됐다 뭐 리플이 소송이 끝났다 뭐 이런 거 올리고 내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다는 거. 그리고 우리 나티님들에게는 추측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된다는 거. 아서 헤이즈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때문에 현물이 잘 되면 비트코인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어디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현물 ETF가 잘 되면 정부에서 파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ETF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형님들? 이게 금고에서 보관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없어지죠. 금은 은행에 있어. 은행에 있는데 전표만 왔다 갔다 해. 아시겠죠? 전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트래픽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형님들 누나들하고 저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뭐냐면 저를 믿고 있어? 저를 믿고 돈을 맡겨주세요 해갖고 금덩이를 맡겨놨어.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거래를 하는데 뭐예요? 바둑알로 거래한단 말이야. 전표가 뭡니까? 바둑알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가 채굴장이 수수료가 없어지죠, 얘네들. 그럼 어떻게 돼? 네트워크가 붕괴되겠죠. 채굴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붕괴됩니다. 요걸 걱정하는 거지. 근데 OD 같은 거 요런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NFT 뭐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요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돼, 형님들? 각 국가에서 채굴이 진행 중입니다. 각 국가마다 채굴이 진행 중이에요. 크게 예, 3등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형님들? 어떻게? 친미, 반미, 브릭스, 그리고 중립지역, 중동,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죠, 형님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안보와 이게 연관돼 있고, 지금 중동 같은 경우 사우디도 이런 게 있죠, 형님들?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고, 특정 업체 임원이 지금 사우디에서도 채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이쪽 다 그렇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 이쪽에서도 하려고 그러고, 이쪽에도 하고 있고, 뭐, 에너지, 지금 북 같은 경우 다 하고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친미, 미국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코인을 갖고 있는 미국 쪽에서 이걸 갖다 날려버리기가 상당히 사실상 어렵죠. 왜? 이게 금융 네트워크잖아. 그때까지 불문율이 뭐였어요, 형님들? 서구가 금융 네트워크, 스위프트망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갔지만, 특정 국가에 돈을 건드리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일본 거는 한번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이야 워낙 잘못한 게 많아갖고 뭐 걔네들은 찍소리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갖고 가도 괜찮았는데,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하면서 러시아 돈을 대면서 완전 얘네들이 신뢰가 완전 작살난 거죠. 스위스까지 덤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을 거는 예, 금융 네트워크, 비트코인 망이죠. 이게 비트코인 망이 예, 스위프트 망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어딥니까? 브릭스. 믿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달러 다 작살날 수 있겠다 생각하죠, 형님들. 러시아 작살내는데 뭐 얘네들은 뭐 무기도 없는데 얘 일도 아니죠, 형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하마드 빈살만이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 미국 주식이나 미국 금융에 투자했던 거 얘 어차피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차라리 금융 네트워크 만들고 우리가 이런 거 그냥 차라리 다 하겄다. 그래서 어떻게 돼, 형님들? 이렇게 얘네들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금융망. 얘네가 아니더라도 예, 중동 같은 경우는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망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서헤이즈가 걱정할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국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크게 성장했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 안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유동성 감소로 네트워크가 훼손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 핵심적인 요소는 국가 간 금융 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탈출구는 비트코인밖에 없다. 비트코인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죠. 가령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 스스로 비트코인을 제거한다는 시나리오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물론 이제 XRP나 리플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밀기 위해서 비트코인 제거 시나리오가 뭐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는 있는데, 네트워크를 이제 의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요런 거는 가능은 하죠. 이제 미국 쪽에서 하려는 이런 게. 하지만 이때 탈달러를 추가하는 반미 국가, 대부분은 에너지 부국이죠. 브릭스 국가. 여기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서헤이즈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 지금 형님들 누나들의 코인을 제거하려는 요런 부분이 있어요, 형님들. 어떤 게 있느냐. 비트코인 채굴 업체 범죄 연관 거래를 걸러내라. 압박의 직면. 전에 그 중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채굴장 가서 직접 산다고 그랬지.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현금 갖고 가갖고 달러로 갖고 가서 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법에서 다 체크를 하겠다는 거지. 이란이 이렇게 했었어요.
아시죠, 형님들? 세금을 내서 하면 괜찮은데 니들이 채굴을 해갖고 직접 판매하는 건 안 된다. 왜? 몇 개 채굴을 하는지 모르니까. 세금을 못 걷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채굴했었을 때 그 당시에 아무한테 판매하는 건 상관없는데 블랙리스트에 있는 애들 거는 이쪽에는 판매하면 안 된다. 지들한테만 유리한 쪽에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이 채굴을 되면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정부에서 추적할 수 없게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죠. 블랙락은 채굴자 단계에서 모든 유통을 관여하고 있죠. 채굴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2022년 긴 시간 동안 채굴자들의 수익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중소형 채굴업체들이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많은 업체들이 채굴업체들이 파산을 했고 비트코인을 모두 매각했고 그리고 채굴기 같은 경우는 싼값에 락이 투자한 이런 거 뭐 허트나 마라톤이나 이런 데 다 넘긴 거죠, 형님들. 그래서 막대한 자금으로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잠식한 거죠. 그 다음 미국에 블랙리스트를 도입해서 범죄 관련 주소에 대한 검열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미국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 미국이 허용해야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행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통제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형님들. 전에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형님들? 예전에 국가가 비트코인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조기 신고 시 세율 5%, 11월 30일까지 늦으면 뒤로 가서 신고를 하면 15%까지 증가를 제시하고 해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자진 신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언급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 개인의 비트코인 소유는 비트코인 개인 주소 등록제 이런 식으로 가든지 비트코인 은행 예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형님들. 국가적으로 이건 뭐냐? 하드월렛까지 모두 공개 후 세금을 가져갈 목적이다. 이야기 드렸지, 형님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본소득제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 형님들. 많이 배우지 않고 공포를 느끼면서 정부에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라는 거, 부채를 탕감해주고 새롭게 대출을 해주고 자동화 AI로 인해서 똑똑한 사람, 노동할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 개발도상국들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그 몇 년 전쯤에 이야기 드렸는데 다가올 세금 구조 해갖고 요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형님들. 자발적 신고 유도, UBI 기본적 기본소득제 가고 비트코인 보유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형님들 매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면 세금을 물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물리는. 일단 자진 신고제로 최대한 자발적 신고제. 밀레이가 이거 하는 거잖아. 뭐예요? 세금으로다가 혜택하고 뭐 이런 거 있고, 요거 지나고 나서 그래도 신고 안 했어, 형님들, 뭐예요? 중과세 때리고. 그래도 신고 안 했어, 또 걸린 뭐예요? 징역 보내고. 우리한테 일어날 겁니다. 상속세 40% 세금, 자산 몰수. 그래서 뭡니까? 1933년 루즈벨트 금 갖고 있는 걸로다가 뭐 깜빵 보냈고 이랬었어요, 형님들. 예, 금도 소유하면 안 됐다는 거.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불과 100년밖에 안 됐다는 거. 이런 거 뭐 다른 앱이나 뭐 어플이나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형님들. 지금이 이걸 갖다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항상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쪼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까 초반에 어떤 분이 질문 주셨잖아.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도 아니야. 왜? 털라면 그냥 터니까. 중국 콜드월렛 이용 자산 해외 도피 감시 강화. 그래서 어딥니까? 여기지. 그래서 중국하고 드루아하고 같이 요걸 갖다가 좀 정보 공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계속 드립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형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 도피 감시 강화해서 콜드월렛
셋에다가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단 검색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